상철이 오랜만에 만나네요. 아, 상철 씨. 아, 오랜만이에요. 슈퍼데이트 봐요? 롱타임 노스이. 저기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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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예, 아, 들어가서 예. 그 슈퍼데이트권을 얻었잖아요, 같이. 네, 네, 예,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사용을 예, 가서 이제 저희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셨으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어, 네, 배고. 어떤 거 드셨어요? 저희 한우 먹었어요. 아, 다 좋은 거. 그럼 뭐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그러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끝까지 뭔가 마음 가는 대로 자존심 생각 안 하고 해보는 거? 차 한 잔. 어, 차 너무 좋아요. 네, 잠깐 나갔다. 차 먹어요? 예, 예. 네. 잘 됐다, 잘 됐어. 네. 자, 이렇게 그래. 상철 씨도 우리 현숙 씨하고 함께 데이트권을 네, 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잘 됐다. 예. 네. 이쪽으로 시켜주죠. 드레스 너무 이쁘세요. 어, 진짜요? 예. 네. 네. 감사해요. 다 옷을 다 너무 그 다 잘 입으세요, 다. 예, 네, 분들. 준비, 그럼 준비해야죠. 그렇죠. 거의 우리 집 옷장을 쓸어 담아왔죠. 그러니까 네. 캐리어 드셨잖아요. 내 캐리어 드셨잖아요, 전날에. 엄청나드죠. 네. 저희 집 옷장입니다.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저? 영재님, 슈퍼데이트 거 쓰는 거? 네, 어저께 네. 영재님이랑 조금 둘의 약간 그게 좀 오해가 생겼다. 서로 지금 다시 생각해보는 그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연찮게 듣게 됐죠. 아. 그러면서 어 그럼 이때 한번 좀 대화를 다시 시도를 해봐야겠다 하고 자존심 버리고 같이. 아. 오른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상철 씨도 확인했죠. 네, 현숙 씨가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엄청 씨가 잘 돼가고 있는지. 인근의 카페에서 이제 슈퍼데이트권을 쓰는데 여기 토크가 좀 중요하겠죠. 아 여기네. 아. 오! 면밭을 보며. 그래서. 저도 이제. 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영철님. 얘기 다 잘 되셨어요? 오, 네. 그. 조금 영철님의 그런 선한고 착한 모습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게 너무 어필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영철님은 선한 게 있지만 저렇게 단점도 있네가 아니고 계속 좋은 것만 사실 보인 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게 받아들여주시고 또 저의 진심을 좀 알아주셔서 제 대답을 기다리시는 분에게도 조금은 내 선택의 노선이 조금 확실히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영철 씨하고 약속했던 대로 현숙 씨가 지금 정리를 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 전혀 부담스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혀. 예. 영철님 예. 같은 분을 사실은 너무 만나고 싶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저는 해봐야죠, 저도. 근데 저는 진짜 어장관리가 아니고 저도 최선으로 만나야 되니까 호감 표시도 해보고 이 상철님도 저의 호감 순위에 계셨고 호감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상상을 안 해보진 않았어요. 상상도 해보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아내가 되고 또 뭐 물론 그 전이 잘 챙겨주신다고 해도 저도 이제 그렇게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영철님 이 호감을 표해주시기 전에부터 결정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어저께 대화를 통해서 혹시 저도 호감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표하는 게 상철님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진 않았을까라는 이게 또 오해의 소지로 가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 죄송해서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아니에요. 되게 솔직하게 잘 말해주셨다. 진짜 역시 이게 현숙 씨는 자기의 입장을 정말 잘 또 표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태도를 굉장히 확실하게 하시네. 어제 뭐 랜덤 데이트에서 생각을 해보게끔 만든 거는 맞아요. 네,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여지를 주셨나 해서 맞죠, 예 거기다가 그랬어요. 이제
슈퍼 데이트권 그 게임을 하면서 네네. 제가 또 오해를 했던 거는 잘못 알았던 거는 둘이 획득을 하면 둘이 데이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 아 저는 예, 그랬기 때문에 아. 예, 그거를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이게 고민도 하고 솔직하게 오늘 아침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네. 영철님이랑 나가시는데 네. 제가 그거 거기다가 대고 뭐 저랑 갔다 오셔서 슈퍼데이트권 제가 쓰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네. 나가 있는 동안 그분하고 데이트 하시는 동안 네, 포커스를 네. 못 하실 것 같더라고요. 불편할까 네, 네. 네. 봐. 형님, 우리 상철 형님이 또 철저하게 상대방이 집중할 수 있게. 저도 이제 다음에 이제 뭐 남자가 픽을 하든 여자가 픽을 하든 데이트를 또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된 게 차라리 이게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예. 저는 I'm okay. Don't worry. Be happy. 잘 되시길 바래요. 네. 예, 여기서 네. 진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제가 여기서 그 노래 하나를 발견했잖아요. 네? 제가 뭐 노래 하나 들려드린 적 있어요? 없죠? 네. 이거 하나만 듣고 이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아마도 잠시만요. 가사도 같이 봐도 되나요?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편하게 편하게 예. 어떡해 아니요 나 나쁜 소문 됐다 이제 아 울어 울어 노래 가사 듣고 울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울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죄송해요. 예. 아유. 현석 씨. 현석 씨의 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죠. 아, 나도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지? 이제 그만 들을까요? 진짜 그거 아닌데. 그냥 제가 여기 와서 제 마음이거든요 네. 이거는. 네. 예. 너무 답답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여기서도. 예, 진짜 많아서. 아니 저 진짜. 거기서 상철 마음인데 현석 씨도 그런 상철 씨의 마음이 좀 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슬프고 짠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진심이 나한테 오니까. 그렇지. 그리고 초반에 우리 현석 씨도 저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죠. 아 진짜 응원하는 마음이고 네. 이거는 제가 제 마음이라 그냥 들려드린 네. 거예요. 예. 알고 있어요. 예.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아 근데 이게 그 상철님의 그 약간 진심이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다고 참 고민도 많으셨고 하셨어요. 그냥 좀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된 것 같아. 그냥 상철님의 그 어떤 마음인지 조금 느껴지는 게 감동적이네요.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더 잘하셔야 돼요 영철님한테 계속 네, 예, 네. 예. 뭐 더 잘하셔야 돼요 더 이게 악 물고 예
아 이제 보내주네. 와. 또 이때. 아 멋있다. 와. 영철 씨한테 잘 가요. 아 멋있다. 잘 가세요. 아 이런 정말 아, 처음이야. 멋있겠었다 진짜. 너무나 예쁘고 감성적이게 썼습니다. 편안나요? 오 저런. 아 내가 무시면 어떡해요 진짜. 아, 아니 나 저도 백마디의 말보다 그 노래를 틀어주셨을 때 그 진심이 안 되겠다. 이게 또 말하면서 또 눈물 날래. 여기서 이제 안 할게요. 이거 카메라 가려야겠다 아, 여튼 진짜. 너무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네? 감사한다는 거. 그 말하려고 카메라 갈래? 예? 네? 아니 저 내킨도 없어요. 맞죠. 이거 우리 따로 이야기하는 거. 아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중에 이따 봬요. 네. 어 왔어요. 고생했어. 어떡해? 힘들었지? 아니 괜찮았어. 괜찮. 익었는데 오늘도? 뭐야 왜? 왜 그래? 뭐지? 아니야. 어 갔다 왔어? 네. 어땠어? 힘들었지? 아니야? 두통 뛰냐고. 두통 뛰는 거 치료? 아 나 울었잖아. 왜 울었어? 왜? 네? 왜 울었어? 저도 들어가세요? 네. 아니 이놈아 왜? 아니 상철, 난 몰라. 상철님 이게 솔로 날아와가지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라면서 멜로망스의 노래를 틀어주시는데 그 가사가 그 아 이분이 진짜 진심으로 그 간절함으로 아, 나 오셨구나라는 어. 생각이 드니까 좀 미안해서? 어 그것도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지만 내 대화가 오해가 되어서 그 마음을 좀 상대방 이게 닫으셨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깊이 빠졌다라고 하는 게 나는 진짜 감정 기복 심하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간절함으로 오셨는데 너무 죄송한 거야. 내가 너무 그분의 마음을 오해한 것 같고. 근데 너무 순수하시고. 근데 한 분 하면 나쁜 사람이 어딨어? 아니 나쁜 사람도 없고 여기 간절하지 않아서 온 사람이 어딨어? 뭐라는 건데? 뭐라는 건데? 영철님은 그래서 어때요? 뭔데? 영철님을 그냥 계속 마음에 두기로 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끝을 내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나는 그냥 말했지. 그냥 나는 자존심 그냥 다 버리고 처음에는 막 영자님 픽픽 하셔서 사실은 조금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어서 영철님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 영식님도 생각해보고 상철님도 생각해보고 그 막 상황을 계속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일단 마음은 이쪽에 가 있는데 이분들을 막 끼워 넣으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나는 좀 힘들어서 아 그냥 다 내려놓고 끝까지 이 영자님을 계속 하더라도 나는 마지막에는 그래도 저는 영철님을 최종 선택으로 하는 게 난 후회가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나가야지 하고 데이트권도 좀 사용한 거였지 나는. 그래서 상철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지.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나왔대 그냥.